지금 깜깜한데 갇혀있고, 근데 내년에 어디 자꾸 피해 다닌대요. 이 아저씨 때문에 피해본 애기가 있어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도 한 번 더 제가 한 분의 사주를 준비했습니다. 이것도 선생님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왠지 보기 싫어요, 이 사주. 말씀은 안 하셨지만 보기 싫어요. 그래요. 1952년생이고요. 52년생. 8월 30일이요. 음력생으로 갖고 있어요. 네. 그렇구나. 이 아저씨. 남자분으로 보이셔요? 아저씨예요. 아저씨예요? 아저씨 내년에 엄청 돌아다녀요. 까만색 뭐 있어요? 그거 뭐지? 팔찌처럼 차고 다니는 거 뭐지? 그게 발목에 있대요. 근데 그거는 뭔지 모르겠다. 네네. 근데 이 아저씨 내년에 엄청 돌아다닌대요. 근데 일하는 걸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. 네. 이 아저씨 엄청 험악하게 생겼죠. 근데 또 험악하게 생겼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 아저씨 얼굴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, TV에. 일단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. 그래요? 예, 예. 이 아저씨 엄청 나쁜 짓도 많이 했대요. 근데 또 보면 평범한 아저씨 그 아저씨처럼 보여요. 아저씨 내년에 또 내년에 지금 깜깜한데 갇혀있고, 근데 내년에 어디 자꾸 피해 다닌대요. 이 아저씨 때문에 피해본 애기가 있어요. 모르겠다. 정말 보기 싫다. 어떡하지?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2020년 12월 중순에 출소를 하게 되는 네.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었어요. 정말 보기 싫다. 이 아저씨 그 아저씨예요? 그래서 애기가 피해를 봤다 그랬구나. 네, 맞아요. 정착을 못해요. 어디든 내 집이라고 있으면 내 집에서 안정이 돼야 되고 네. 이 아저씨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네.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이 아저씨 나와도 내가 잘못 저지르고 뉘우치는 거. 근데 그것도 없어요. 검정색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 같은 거죠. 그 이름은 잘 몰라요. 이름은 잘 몰라요. 예예예. 예, 예. 근데 그게 보였어요. 근데 이 아저씨 내년 2년 3년 2년 3년 그 정도 되면 또 경찰 아저씨한테 또 가요. 조두순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? 아저씨의 최후는 깜깜한 곳. 깜깜한 곳. 또 가요. 거기서 그러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가요? 반복해요. 왔다 갔다. 근데 아저씨는 경찰들이 맨날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도 네. 아까 그랬잖아요. 여기저기 피해 다닌다고. 우리 애기들이 피해보는 거 말고도 아저씨는 정말 말하기 힘들어지네. 이 아저씨 어찌됐건 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한대요. 우리 그 깜깜한 곳 그 감옥 안 가도 경찰 아저씨들한테 자꾸 들어가고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좀 기분 좋은 걸 해주세요. 저 이 아저씨 너무 싫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